아닌가 본데? 안녕하세요. 폐대주 강사 정서인입니다. 오늘은 이 위그를 주문했을 때 처음 딱 오면 이렇게 본지체 포장돼서 오거든요. 그래서 처음 뜯는 것부터 시작해서 머즈를 클리퍼로 미는 것까지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. 처음에 딱 오면은 여기 이렇게 절취선은 찾아서 이렇게 뜯어요. 이렇게 뜯어서 보면 여기가 꼬리고 이 조그만 부분이 그리고 이게 몸통이거든요. 그래서 몸통 이렇게 펴보면 여기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이 밑에 부분이에요. 그 대부분. 그래서 뒷다리, 앞다리 이렇게 얼굴 부분 그리고 길게 이렇게 나온 부분이 귀예요. 귀. 그래서 이거를 이 상태로 단체에 껴가지고 자르게 되면 이게 털이 풀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빗질할 때마다 계속 털이 삐죽삐죽 튀어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런 슬리커 브러쉬 이거 아니면 이런 거로 해서 털을 다 풀어야 해요. 그래서 초보자 같은 경우는 꼼꼼히 풀다 보면 한 4시간? 근데 계속 풀다 보면 한 1시간에도 풀거든요.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통통 튀기듯이 그래서 뿌리 부분은 이렇게 빗질을 하면 여기 이 부분이 풀린 부분이고 여기 이 부분이 풀리지 않은 부분이에요. 화면으로 구분이 되시나요?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발끝부터 시작했으면은 끝에서부터 조금씩 해서 부위를 점점 넓혀보는 게 넓히는 게 좋으시지 여기 풀었다가 중간에 풀었다가 하면 그 어디를 안 풀었는지 까먹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서를 정해서 밑에서부터 아니면은 뭐 머리서부터 아니면 귀부터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빗질을 하고 풀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지금 앞에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남자분이시고 남성분이시고 한 분은 여성분이세요. 그래서 두 분이 각자 풀어보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. 여성분부터 슬리커 브러쉬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 편하신 걸로 해서 한번 풀어보세요. 지금 화면으로 여러분이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슬리커를 빗질을 하는 게 좀 강도가 세 보일 수도 있을 텐데 전혀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세게 빗질하지 않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이 정도 강도로 해서 통통 튀기듯이 잡아 당기는 게 아니고 뿌리 부분을 통통 튀기면서 그렇게 빗질을 하시면 돼요.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볼까요? 지금 여기 남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위그를 처음 풀어보시는 분이에요.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풀셨죠? 제 생각엔 되게 잘 풀으셨어요. 힘이 좋아서 그런지 아무래도. 그래서 이게 풀리지 않은 부분, 이게 풀린 부분. 그래서 잘 풀으셨고요. 그리고 지금 여성분인데 짧은 순간에 부위가 되게 많이 풀었어요. 그리고 되게 꼼꼼하게 잘 푸셨고 근데 이분은 경력자세요. 그래서 위그를 좀 많이 풀어보셨고 지금 현재 이제 미용을 배우고 계시는 분이라 아무래도 좀 숙달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도 단축되고 잘 풀었겠죠?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빗을 잡아 당기는 게 아니고 통통 튀기듯이 해서 발끝이나 머리 시작 거기서부터 해서 순서를 정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빗질을 하시면
그 한 초보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시간. 그래서 좀 이렇게 자주 잘 하시는 분들은 한 1시간이면은 위글을 다 푸실 수 있으실 거예요. 푸는 게 딱 보시면 이거예요. 지금 이거를 푼 게 얼마나 몇 시간이나 걸리셨죠? 2시간 반 정도. 2시간 반 정도 걸리셨대요. 그래서 그 2시간 반 걸리는 게 맞아요. 그 정도 걸리는 게 맞고, 여러분들도 한 이런 한 시간을 뭐 그 이거를 풀려고 시간을 투자해서 하지 마시고, 집에서 드라마 한 편 아니면 영화 한 편 본다 생각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풀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시면 딱 봐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지금 견체에 꽂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귀하고 머리 부분 다리 4개가 딱 표현이 되죠. 그래서 이 정도 표현이 되는 게 맞는 건데, 좀 더 더 욕심을 내자면 한 30분만 더 풀었으면 더 꼼꼼하지 않았을까 그런 욕심이 살짝 생기긴 해요. 그래도 정말 잘 푸신 거예요. 자,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견체에 끼우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그 견체 박스로 오거든요. 그래서 박스를 딱 뜯으면, 처음에 지금 제가 이거를 관절을 다 펴놨는데, 처음에는 잠깐만요. 그 종이 박스에 아기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위로 다리가 다 뻗어서 꼬랑지랑해서 이렇게 눈, 코, 입이랑 이렇게 해서 박스에 넣어서 들어오거든요. 이렇게 펴서 봤을 때 이게 견체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꼬리가 있고 이렇게 꼬리가 있는 건데, 이거를 이 견체에 위글을 끼우려면 이 아이를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키우시는 게 아니고, 이거를 박스에 들어있는 상태처럼 다시 다리를 다 하늘로 올려야 돼요. 그래서 그 앞다리, 저 같은 경우는 앞다리 먼저, 머리랑 앞다리 먼저 끼거든요. 그래서 일단 머리를 이 위그를 머리 부분을 먼저 찾아서 코부터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. 코랑 여기 배 부분, 이 갈라지는 부분 있죠? 그거를 통해서, 그 부분을 통해서 코랑 얼굴이랑 팔이랑 이렇게 끼면서 얼굴하고 같이 동시에. 그러면서 뒤에 우리 기갑 부분 있죠? 목, 여기 기갑 부분. 그 부분을 이렇게 당기면 코가 이렇게 쏙 들어가요. 팔도 껴있고, 그리고 팔은 이 공무 밖으로 발을 뚝 빼야 돼요. 이렇게 앞발하고 머리 부분을 낀 다음에 앞다리를 펴요. 이렇게 피는 이유는 여기 부분에, 배 부분에 공간이 그렇게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뒷다리를 낄 수 있는 그런 게 여유가 없어요. 그래서 앞다리를 펴야 여유가 생기니까 핀 다음에 뒷다리를 끼는 거예요. 아닌가 보네. 내가 뒷다리도 이렇게 핀 다음에 구멍 안으로 이렇게 다리가 뿅 나오게. 그런 다음에 뒷다리도 이렇게 앞다리 핀 것처럼 펴서 이렇게 다 낀 다음에 제대로 서 있는 게, 발 보면 이렇게 발 이렇게 쏙 빼놓은 이 부분 있죠? 이 발 패드라고 하는데, 시기견들은 패드 부분들이 네 개가 다 동시에 딱 바닥에 붙어 있어서 이렇게 해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. 그게 제대로 잘 세운 거고요. 또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셔야 될 게, 이렇게 이 밴드 부분 있죠? 이 밴드 부분이 보여야지 돼요. 그래서
이 보이는 부분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시험 볼 때는 이 검은 그 밴드 있거든요. 이게 다이소 같은 데 가면 1,000원 이렇게 하나에 1,000원 하는데 이걸 하나 사셔가지고 발 4개 그리고 양쪽 귀 그렇게 해서 총 6개로 묶으셔야 돼요. 이렇게 밴드 부분을 해서 검정 밴드로 하얀 부분을 털을 다 위로 잡은 다음에 최대한 좀 타이트하게 이런 식으로 묶는 거예요. 그래서 빼는 것도 똑같이 다리를 전체적으로 다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을 최대한 이렇게 벗기고 그 다음에 쑥 빼시면 돼요. 뒷다리부터. 아까는 뒷다리를 제일 마지막에 꼈잖아요.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뒷다리부터 빼서 앞다리 머리순으로 이렇게 빼시면 돼요. 낄 때하고 반대로 뺀다고 생각하시면 되죠. 앞다리 그리고 여기 머리 부분은 여기 부분이 머제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위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머리 여기 머제 부분이 걸리니까 뒤로 머리 뒤 귀갑 부분을 잡아 뺏기면서 이렇게 벗기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벗기시면 되고